강남 하면 넌 뭐가 떠오르냐? 교육 아닙니까? 맞다. 강남을 한마디로 규정짓는 단어가 교육이야. 이번 신도시 테마가 혁신도시니까 현장 답사부터 꼼꼼히 해서 제대로 준비해. 예. 신도시 테마가 혁신도시랬지? 그럼 난 패시브하우스를 컨셉으로 잡을까 해. 아무래도 친환경 도시가 앞으로 대세 아니겠어? 친환경? 듣고 보니 그렇겠네. 내가 뭘 도와주면 돼? 글쎄,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뭐 현장이나 한번 돌아볼래? 그래, 일단 부지부터 정확히 보고 확인해야 뭘 살리고 뭘 없앨지도 생각날 거야. 다녀와서 보고 할게. 네가 현장을 볼 줄이나 알아? 날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내 옆에 알짱거리지 않는 거야. 이 바닥에서 제발 떠나라고 금사월. 이제야 좀 그럴싸하네. 그러니까 스톱하시죠. 지금 남의 작품에 볼펜질한 겁니까? 하이 호피, 설계도에 새가 웬 말이야? 쌩 쫓잔가봐. 뭐야, 미친 페인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요즘은 허허벌판 신도시 부지에서도 만나나? 비차 일반이지만 긴 말하기 싫고, 내가 너 때문에 분해서 밤에 잠을 다 설쳤어. 이 잘생긴 얼굴에 다크서클 생긴 거 안 보여? 내 인생 다크하게 만든 게 누군데. 난 그쪽 때문에 수억짜리 계약이 빠그라질 뻔했다고. 새 열댓 마리 풀어서 제대로 사과받을 테니까 딱 기다려. 뭐 새? 위자료 책정해서 계좌번호 찍어서 보내. 그럼 캐시로 바로 써줄 테니까. 됐지? 사과하랬지 돈 달랬어? 꼭 돈 없는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 올해 말 상대해주니까 내가 네 친구로 보여? 그럼 협상 결렬된 것 같은데 남의 앞길 막지 말고 저리 비켜. 너 그 더러운 손으로 가면 어딜 만져!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아까부터 어디서 꼬박꼬박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어? 먹을 만큼 먹었다 왜? 내가 좀 동안이라 우습게 봤나? 정 억울하면 민증이라도 까든가. 하! 까! 까라면 못 갈 줄 알아? 이게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게 감히 누구한테 까불어. 자, 봐! 너도 똑바로 봐. 자! 910411? 910411? 뭐야, 이 익숙한 숫자는? 너 양떼의 양자리냐? 오, 내가 이런 싸가지랑 같은 애 같은 날 태어났다고? 말도 안 돼! 너 당장 생일 바꿔. 생일을 어떻게 바꿔? 정 억울하면 네가 다시 태어나시든가. 아, 왜 하필 이런 멍충이랑 생일이 같은 거야? 운빨 안 좋게. 야! 너 거기서! 야! 너 거기 앉아! 야! 너 죽었어! 야! 거기서! 어머니! 어머니! 빅뉴스예요! 빨리 좀 일어나 보세요! 아유, 참 왜 또 설레발이야?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한테 진짜 실망이에요. 네, 형님이 찬빈이 짝으로 고른 이 여자의 말이에요. 방금 조비서가 알아왔는데. 어. 그래? 뭐래? 어떤 여자야? 어? 아, 뭐해? 얼른 빨리 얘기해. 입양하래지 뭐래요. 나이는 어떻대? 그것도 그래요. 우리 찬빈이랑 동갑이래요, 글쎄. 동갑? 정말 동갑이래? 그 외에 뭐 다른 건 없어? 아, 다른 건 뭐죠? 왜 정확한 생일 같은 거 없냐고. 막장소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렸는데. 금빛 보육원에서 입양? 91년 4월 12일 4월 12일이면
맞아. 둘이 태어난 날도 똑같아. 만일 찬빈이가 첫 자식이라고 일부러 흠있는 애 골라온 거라면 저 절대 못 참아요. 아, 정확히 말하면 조광진첩 자식이잖아요. 정말 지 자식을 찾기라도 한 거야? 그렇지 않고 지혜비가 입양까지 했겠냐고. 애미 지금 어딨어? 최기사한테 연락해서 빨리 알아봐 보는! 이 소나무를 신도시 상징으로 삼으면 어때? 그쪽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이 소나무가 200년도 넘은 거래. 소나무를 중심으로 전체를 아울러서 숲으로 만들면 네가 말하는 친환경 컨셉하고도 맞을 것 같고. 어쩌지? 이미 설계도 끝냈는데. 어때? 우와, 진짜 멋있다. 이 정도로 뭘. 스페인에선 체구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역시 건축은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구나. 혜상아, 나 이제라도 건축학과에 편입하면 어떨까? 뭐?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고 싶어. 지금까지 얹혀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더 이상 손 벌리는 건 염치 없잖아. 물론 네가 한다면 나야 좋지만 뭐하러 힘들게 그 어려운 걸 하겠다는 거야. 전공 살려서 식당이나 내면 좋잖아. 아저씨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전문대 찾다 보니 가게 된 거지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었어. 아저씨 아줌마한테 쉿! 아무 말 하지 마. 빨래할 거 있으면 되나? 나 손빨래 할 거니까. 이걸 사월이가 한 거라고? 뭐 좀 생각해 본 거라도 있어? 아직 구상 중이에요. 그럼 뭔가 가닥이 잡히겠죠. 그럴 줄 알고 대외비로 하나 준비했다.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학교예요? 그래. 상류층을 겨냥한 최고급 아파트를 세우고 숲 중앙에 영국 이튼 칼리지 분교를 포인트로 넣는 거야. 분교 유치는 얘기가 이미 끝난 상태고. 이튼 칼리지 분교를 세운다고요? 하지만 부지 중앙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어서 공간이 절대 안 나올 텐데요. 그깟 소나무에 베어버리면 그만이지. 해외 명문 사립학교를 유치한다는데 소나무 따위에 연연할 인간이 어딨어. 두고 봐. 교육열에 들뜬 강남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올 테니까. 응? 대체 달래 찔레는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회사 일 때문에 오늘 프랑스 갔는데 모르셨어요? 뭐야? 아니 애들이 외국 나가면서 할미한테 인사도 안 해? 아니 대체 저 딸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네 핏줄 아니다 그거야? 밖에 딸에 정신 팔려서? 밖에 딸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네가 모르면 누가 안다 그렇게 시침이야? 내가 우리 마누 생각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참아왔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서 그 집안 이 집안 박살낼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정말 눈치채신 거면 어쩌지? 사과채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이고, 아니야 17년 동안 혼자 아주 재미졌겠구나. 어머님, 우리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명색의 보금그룹 후계자를 어디 저런 굴러들어온 도매기랑 엮으려고 수작에 부리는 거래요. 찬성이 우리 준비됐어. 당연하죠. 우리 가져올게요. 어머나, 아이고 이쁜 아가씨, 내가 도와줄게. 어, 지금 뭐 하신 거야? 어머머, 반지가 머리에 끼어있다. 혜성아, 왜 그래?
빨리 나올 수 있겠어요? 돈 얼마든지 낼 테니까 급행으로다. 빨리요. 애들은 이제 다 죽었어. 혜성이가 그린 설계안이 나왔는데 아이디어가 아주 좋아. 응? 확실히 이게 지형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도 공부 삼아서 한번 볼래? 네, 사장님.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가 봐요. 이건? 이 소나무를 상징으로 전체를 숲처럼 꾸며서 친환경 혁신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야. 어때? 네가 보기에도 아주 참신하고 독특하지? 내 아이디어를 왜 네 것처럼 얘기한 거지? 네 눈으로 직접 봐봐. 소나무를 중심으로 숲이며 아파트 배열이 완벽하게 일치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너 참 말 우습게 한다. 너랑 내가 지금 경쟁하는 사이야? 아무리 한 팀이라도 이건 명백하게 표절이고 도둑질이야. 최소한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친 거야? 너야말로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구나. 네가 생각한 걸 왜 남들은 생각 못할 거라고 생각해?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해? 그건 아니지만! 넌 내 팀에 소속된 직원이고 네 아이디어는 어차피 우리 팀을 위해 공유되는 거야. 거기다 넌 건축사도 못도 아니잖아. 뭐? 스스로 집 한 칸도 지을 힘이 없단 뜻이야. 자격 미달인 네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든 빛을 본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 그래도 넌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은 집을 뺏길 순 없어. 아저씨한테 말할 거야. 이 설계도 애초부터 내 거였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은혜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진 거지. 너한테 진 적 없는 것 같은데. 언니, 어디 외출하세요? 응, 그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간다. 아, 참. 오늘 애비 일찍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집 비우지 말고 기다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원 없이 다 먹고. 관 하나 짜두면 더 좋겠지? 결과 나온 거죠? 어머니! 아니, 네가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 뭐가 겁나서? 굳이 검사 안 받아도 네 표정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구만! 이 똑한 년을! 전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앞에서 쇼하고 자빠졌어? 남의 씨 받았어! 애 낳은 것도 모자라서 그 애를 얘 내 인집에 몰래 숨겨놓고 24년 동안이나 우리 속여먹어? 대체 네 꿍꿍이 속이 뭐야? 네 핏줄 데려다가 우리 만화등에 칼 꽂으려고 한 거야? 말도 안 돼요. 제가 그 사람한테 왜요? 저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며 살아온 거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년이 그래도 뻔뻔하게 넌 오늘로 호적 말소하고 네가 지은 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바꿔주고 네 딸은 우리 마누 손에 걷어줄 테니까 너는 마음 편히 네 엄마 찾아와!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안 돼요! 신두계와 오해상의 유전자는 0.001%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 친재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